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서 문화생활 즐기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봄과 어울리는 우리 국악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묵직하면서도 다양한 매력을 감추고 있는 아쟁,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우리의 전통악기 아쟁. 5천년 묵은 나무가 대지의 슬픔으로 큰 가지를 떠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한 옛사람도 있었는데요. 활을 들어 긋기 시작하면 마음속 이야기를 나긋이 들려줄 것 같은 악기.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아쟁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봅니다.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전통음악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묵직하게 울리는 아쟁 소리가 자연스럽게 박지훈 리포터의 발길을 이끄는데요. 나지막이 아쟁을 연주하고 있는 이분, 청주시립국악단 윤지훈 수석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습실로 들어오는데 첼로 소리 같기도 하고 묵직하니 우아한 소리를 들으면서 네. 따라와 봤어요. 아쟁 맞죠? 네, 맞습니다. 한국 전통 악기인 아쟁이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고려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악기예요. 가야금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이 몸통은 오동나무로 되어 있고요. 이제 명주실을 꼬아서 이 안쪽 위에 올려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활대들이 있어요. 이 활대들을 이용해서 줄을 마찰을 시켜서 이런 소리를 내는 차련 악기입니다. 아쟁 연주에는 말총으로 만든 활이나 개나리 나무로 만든 활대를 쓰는 것이 특징인데요. 가야금은 손으로 뜯거나 튕기거나 해서 연주를 하는 악기고요. 검은고는 술대를 이용해서 막대기 같은 거 있죠. 술대를 이용해서 현을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하지만 아쟁은 이 활대를 이용해서 줄을 긁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라는 게 연주 방법의 가장 큰 차이이고요. 일단 줄이 달라요. 가야금은 12줄. 네. 검은고는 6줄. 그리고 이 아쟁은 대아쟁인데 네. 10현입니다. 10줄입니다. 네. 그게 다른 차이점이고요. 아쟁은 고려 시대 송나라에서 들어온 악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초에 이미 향악기로 정착됐는데요. 20세기 들어오면서 다양한 음역대 연주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계량 아쟁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와, 아쟁이 정말 많아요. 네. 큰 아쟁도 있고 비교적 귀여운 아쟁도 있고 왜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뭐 어른용 아이용인가요?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아, 네. 아쟁의 크기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쟁은 정악 아쟁입니다. 네, 이게 가장 오래된 악기예요. 궁중음악 때 쓰인 악기고 이건 구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쟁은 이제 시편 소아쟁입니다. 창작곡이나 아니면 국악 관현악에서 이제 쓰는 악기고요. 이 악기는 파련 소아쟁인데요. 산조나 민속악에서 무용 반주, 창극 반주 이렇게 여러 반주에 쓰이는 악기입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아쟁은 여러 종류가 있었던 건가요? 옛날에는 이 악기 한 대만 있었어요. 정악 아쟁 한 대만 있었는데 네, 한 1960년대부터 국악 관현악도 만들어지고 산조 음악도 만들어지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들이 이제 발전되면서 개량되고 있습니다. 정악에 쓰이는 아쟁을 연주할 때에는 고유의 음색을 내기 위해 반드시 개나리 나무로 만든 활대를 사용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아쟁의 정악 연주 한번 감상해 볼까요? 아쟁은 국악기 중 유일한 저음 현악기로 소리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관현악 합주에 빠질 수 없는 악기입니다. 곡의 분위기를 크고 웅장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궁중의 제례악에서 주로 쓰였던 대아쟁 특유의 깊고 강한 울림 느껴지시죠?
아쟁의 매력을 속속들이 알아보기 위해 완연한 봄이 찾아온 문희문화재 단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설레는 봄바람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봄날씨에 이렇게 야외에 나와보니까 참 좋은데요. 네. 아까 소아쟁은 산조에 쓰인다고 하셨죠? 네. 아쟁 산조는 많은 국악기들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 산조예요. 이 아쟁은 악기 특성이 음량이 크고 지속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성적이고 표현이 굉장히 강하며 그다음에 격동적인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아쟁 산조곡 오늘 들려주시나요?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아쟁 산조곡은 박존선류 아쟁 산조예요. 이 곡을 만드신 박종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슬픔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노라니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에 그 박종선류 아쟁 산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쟁은 줄과 줄 사이가 좁아서 대아쟁보다 가늘고 악기의 길이도 짧은데요. 때문에 전체적인 음역이 높아져 저음이면서도 폭넓은 음색을 자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궁중음악에 쓰였던 정앗과는 달리 산조는 19세기 후반에 형성된 민속곡을 뜻하죠. 아쟁 산조는 느린 장단으로 시작해 빠른 장단으로 바뀌며 신명나는 가락까지 표현할 수 있어 민속악 합주는 물론 창극과 민요 반주에까지 두루 사용되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쟁 산조곡 처음에는 느릿하게 시작되니까 긴장감이 들기도 했고요. 듣다 보니까 애절하고 절절한 느낌마저 드는 것 같아요. 네, 아쟁이 원래 이런 느낌이 드는 악기인가요? 아쟁 산조는 처음에 느린 장단부터 점점 빠른 장단으로 이제 산조 음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느린 장단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애잔하는 감정과 슬픈 감정을 많이 표현해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빠른 장단으로 갈수록 이 활 테크닉이 굉장히 화려해져요. 이제 그런 걸 유의해서 보시면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이 아쟁이 네. 귀신 소리 같기도 하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네, 이 아쟁이 창극이나 뭐 무용 반주나 이런 데에서 많이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귀신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순간적으로 으스스해지는데요. 네. 네, 전설의 고향 옛날에 보면은 이런 소리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제 그런 소리도 가능하지만은 또 다른 효과적인 게 가능해요. 무슨 네? 소리 같으세요? 놀자. 네. 아, 닭이 우는 소리입니다. 꼬꼬댁이네요. 꼬꼬댁. 아니 꼬꼬댁 소리인가요? 네, 다시 들려드릴게요. 네. 꼬꼬댁. 네, 꼬꼬댁. 네, 맞습니다. 아, 닭 소리구나. 네. 이거는 음매소. 네, 맞습니다. 음매소. 신기한데요? 소소리입니다. 오, 이 친구 어떻게 이렇게 동물 소리를 내네요? 네, 다양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이번엔 고즈넉하니 멋스러운 한옥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근에는 아쟁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창작곡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데요. 아쟁의 묵직한 음색은 살리면서 손으로 혹은 활로도 연주하면서 마치 여러 대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풍부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토록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아쟁만이 낼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소리라는데요. 이런 매력 때문일까요? 젊은 아쟁 연주자들은 작곡에도 참여하며
창작곡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네. 이렇게 고즈넉한 곳에서 아직 연주를 들으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데 네. 멜로디가 참 아름다웠어요. 네, 이 곡은 매화로다라는 곡인데요. 매화로다. 네, 제가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오, 정말요? 네. 오, 작곡도 하시는군요. 네, 이제 창작 음악들을 할 때는 특히 연주자들도 직접 작곡을 참여해서 곡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이 봄에 매화가 떠오르는 네. 그런 아름다운 연주였던 것 같아요. 아쟁의 계량이 이루어지면서 연주법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한 줄만 연주하는 아르코 주법에서부터 두 줄을 동시에 연주하는 더블 스토핑, 활로 튕겨서 소리를 내는 콜레니오, 그리고 손으로 뜯어서 소리를 내는 피치카토까지 다양하기도 합니다. 네, 할 때는 이렇게 가볍게 손으로 주시면 돼요. 네, 주시고, 오른손으로 쥐고. 박지윤 리포터도 아쟁 연주법 한번 배워봐야겠죠? 읽어보세요, 그냥. 네, 밀면 되나요? 밀고 땡기고. 네. 소리는 쉽게 나는데요? 네, 근데 방금 두 줄 긁으셨는데. 아, 네, 그랬나요? 잘하시는데요? 재능 있는 거 아닌가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들어보고 네. 배워보니까 아쟁이 정말 매력이 많은 악기예요. 네, 그런데 모르는 분들도 아직은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매력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공연을 하다 보면은 이 악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야금인가? 검은금인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 마음의 상처.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데 오늘 제가 연주를 들어보셨잖아요. 이 연주를 들으시려면은 청주시립국악단에 오시면은 전통곡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직접 오셔서 공연을 보시면은 이 아쟁이 매력에 더 빠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직접 들어보면 빠지지 네.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온 세상을 물들이는 다양한 봄의 풍경들을 어떨 때는 흥겹게, 때로는 나른한 듯, 때론 봄비처럼 구슬프게 표현하는 아쟁. 봄이 다 가기 전에 이 계절과 꼭 닮은 아쟁 연주, 여러분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